네, 오늘 군인 휘천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은 드론이 너무 비싸죠. 예쁜 채여사는 위성으로 핸드폰 드론으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내려다보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합니다. 군인 휘천 휘천입니다. 군위권 저수지는 당연히 고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잔챙이죠. 큰 놈은 잘 없네요. 열심히 이산박을 하면 나오겠죠. 군인 휘천 다가오는 주말 막 이번 주 절정입니다. 그 산란 전보다 더 절정일 것 같아요. 어저께 그 우량 특파원들 100여 명이 지금 사방에서 군이 위천과 쌍계천과 단촌에 미천이 투입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하루 종일 어제 날아오고 오늘도 아침부터 톡이 옵니다. 거기 3마리 4마리 39 35 38 25 26 꽝 손님을 빨리 그 포인트로 보내라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거기 나올 때 잡아야 된다. 네, 대물나라 가게 뒤에 있는 수서동 포인트, 서군교 포인트, 목골 잠수교는 더할 나위 없이 지금 현재 뜨겁습니다. 사지교도 뜨겁고, 네, 저기 축구장도 뜨겁습니다. 네, 요리로 이동을 해볼까요? 내량리, 외량리 포인트, 네, 내량리고, 외량리고, 또 강변식당 앞 포인트, 삼령동도 또, 삼령동이 올해는 좀 안 뜨겁네요, 여러분. 네, 이렇게 가까운 곳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고객님들이 또 실시간으로 많습니다. 무성리 포인트, 네, 우보로 한번 가볼까요? 우보에 10여 명이 지금 할당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지금 막 줄고기가 나오진 않네요. 2주 전까지, 2주 전, 지난주까지 줄고기인데 지금은 거의 뭐 꽝에 가까운 뭐 조용함, 낱마리로 한 마리 겨우 나오고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도 또 날씨가 좋음으로 인해서 대박이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뜨거운 거는 대물나라 가게 뒤 인근에 금구리 포인트, 수서리 포인트, 사직리 포인트 뭐 등등. 네, 5월 10. 오늘은 5월 12일 금요일. 붕어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터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어제부터 물이 완전 빵으로 물흐름이 없습니다.